나서 이게 중요하겠죠. 뭐예요? LG 헬로비전. 분명히 어제 야간에, 또 오늘 개장 전에 LG 헬로비전을 어제 야간 기준에, 그러니까 11일 날 종가 기준에 내용을 잡아드리고, 이렇게 기준거래량 5천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장 전에, 어제 야간 교육 끝나고, 어제 야간 교육 끝나고가 아니죠. 야간 교육 맨 처음 시작하자마자 21시 18분에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카톡방 어떻게 들어와요? 채팅방에 올려놔 드렸죠. 링크하고 비밀번호까지. 지금 뭐그 기준 지금 이렇게 올리지 말고 다시 전달을 해줘서 이 라이브 방송 스트리밍 방송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걸 다 올려놓으라 해서 지금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밑에 직원분들 아직 퇴근하기 전이니까 내일부터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개장 전에 또 개장 이후에 올려놔 드린 거기에다가 당연히 공지가 한번 들어가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공지 보시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6월 14일 8시 52분에도 똑같이 LG 헬로비전 올려드렸습니다. 기준거래량을 넘기느냐만 놓고 보면 돼요. 근데 오늘 기준거래량 넘긴 건 LG 헬로비전이죠. 신풍대학도 안 넘어갔고, 여기도 안 넘어갔고, 여기도 안 넘어갔고, 여기도 안 넘어갔고. 결론적으로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 19% 올라서 상한가까지 들어갈지 기대를 좀 했었죠. 자, 내일 기준에는 상한가나 잡으셔야죠.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또 333. 에어컨 내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내려주실래요? 최대한이에요. 333 한번 추석 체크합시다. 물 저도 한잔 마시고, 어우 막 열이 나니까 저도 막 지금 막 짜증스러워지려고 그래. 그럼 안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상상상 한번 쭉 14번째 방도 그렇고 또 13번째 방 나머지 12개 추가적인 방 상상상 또 유튜브 쪽에도 상상상 그리고 제가 지금 저쪽 그 나중에는 모니터 이쪽 내려놓은 거에 그 저기를 아 그쪽 인원수가 안 나온다고 그랬죠? 오케이 상상상 쭉 쭉쭉쭉 저도 물좀 마시게.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준이 잡힐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오늘 편입의 기준이 잡혔고 어떻게 하면은 고점 19%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었는지 그 기준들을 좀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상상상 다 올려주셨나요? 어유 열심히들 많이 올려주시네요. 이렇게 돼야 채팅방에서 뭘 듣고 그러는 거지? 하면서 라이브 방송에 이제 접속을 하시죠. 제가 오늘도 조금 욕심부려서 4시 반부터 진행한다 했는데 원고를 다 준비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5시에 스타트가 된 겁니다.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어. 자, 어찌됐건 LG 헬로비전을 여러분들께 VI 발동 17% 폭등 이렇게 해서 잡아드렸는데 아, 그거 없어졌구나. 오늘 분명히 제가 방송 오늘 장 중에 캡처한 내용들 쫙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죠? 오늘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확히 9시 50분에, 9시 50분에 VVIP 회원님들 라이브 방에서 예쁜 궁디님께서 글을 딱 올려주세요. 뭐라고 올려주냐면, 자, LG 헬로비전 시초가 재돌파. 시초가에서 또 밀려 내려갔었는데 시초가 돌파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거 아까 잘라서 올려드렸던 내용 각 채팅방에 한 번씩 더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을 잡으시면 시초가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폭등 랠리가 나온 거죠. 어찌됐건 19%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거래대금이 순식간에 2위로 쫙 뻗어 올라가요. 개별된 목표주가 10,000원 설정할 수 있다. 다만 5분분 기준에 거래량 400만 주 설정 범위를 가져가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녹화를 해드립니다. 그때 녹화해드릴 때가 10시 5분이에요. 10시 5분부터 이제 녹화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때 이제 기준 가격이 8,790원을 매직 계산에 찍어놓은 거를 그대로 연동을 시켜서 8,790원입니다. 이 기준에서는 전일 분명히 여러분들께 기준점을 잡아드렸고, 전일. 그렇게 해서 전 거래일 또 금요일 기준 또 일요일 기준에 교육을 해드렸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시초가가 형성되고 나서 거래가 충분히 수반되면 상한가 마감된 종목이라서 변동성이 9시 30분까지는 기준 거래량 설정하고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때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면 들어갈 수 있다. 그 교육 오늘 해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15.93%예요. 15.93% 대비해서 2%가 밀리면 8,970원이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그리고 4% 밀리면 8,780원에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이때 고점이 9,150원이고요. 19% 이상 올라왔다 그랬죠. 9,4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2%와 4%의 조정의 기준이 얼마예요? 9,200원 또 4%는 9,000원. 그럼 평균 9,100원대 이상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셨어야 돼요. 오늘 종가는 훅 밀려 내려갔죠. 그죠? 꼬리가 쫙 달렸죠. 결론적으로 뒷부분에 배울 교육을 한 번 더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가와 시가 대비해서 또 고가와 시가 대비해서 3분의 1과 2분의 1 지점, 여기 3분의 1로 잘못 나와 있는데 2분의 1 지점, 3분의 1과 2분의 1 지점을 지지를 받든 아니면 이탈됐다가 돌려서 올라오든 그렇게 되면은 쭉 뻗어 올라가는 강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LG 엘로비전은 이 이후의 변동성에서 충분히 참미 대처할 수 있었다. 올려드린 그 시간 범위가 시간이 이제 막 녹화하면서 더 지나갑니다. 10시 28분 기준에 이런 흐름. 매직 계산기를 카카오 톡방에 올려드렸어요.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톡방에 오셔가지고 이런 매직 계산기 흐름을 보셔야 돼요. 8,970원 기준에 10시 7분인데 예? 이게 벌써 13%예요. 시초가 돌리고 있습니다. 한 게 9시 50분 기준에 예쁜 궁디님인데 그죠? 그리고 나서 매입가가 전거래일 기준에서 혹은 오늘 기준에 저점 편입이 잘 되신 분들은 2%, 4% 또 전거래일에 저점 편입이 잘 되셔서 나는 추세로 한번 가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마지노선 5% 범위에서 전량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조차도 고가가 8,580원일 때 이 가격이고요. 바로 연달아서 여러분들께 캡처해드린 가격이 얼마예요? VI 들어간 가격이 9,000원대란 말이에요. 그리 나서 또 올라가서 9,400원. 제가 왜 자꾸 헛벅이냐면은 지금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저는 더워요, 지금. 미리 좀 시원하게 해달라니까. 그냥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네. 예. 네. 몸이 막 지금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이거 앞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다른 때처럼 막 힘을 못 내서 악을 못 쓰겠어, 지금. 결론적으로 LG 헬로비전의 기준에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접속인원도 많이 계시는데 내용을 고급스럽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막 더워. 올라오셨을 때 안 더우셨나? 여성분들이라 더위를 안 타나? 영상을 몇 차례 찍으면서 찍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잠시만요. 유튜브라 이런 게 좋긴 좋네요. 그죠? 네? 케이블 TV면은 케이블 TV도 그쪽에 에어컨 막 안 틀어놓으면은 어쩔 때는 막 장난 아니게 더운 날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딴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렇다 방송을 하다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저는 미치는 거예요 지금. 얘 앞에 있죠. 요 바로 밑에 지금 컴퓨터 있죠. 열기가 접속 막 해갖고 계시는데 지금 유튜브 방송은 아직도 다른 게 나가고 있나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시차가 조금 많이 벌어져 있다고.
어우, 정신 좀 차리고, 농담해라, 장난해라. 장난해. 왜 이렇게 안 더우셨나? 다들? 어우, 제가 조금만 심좀 쉴게요. 사무실 내에서도 제 방이 또 너무 덥거든요. 모니터가 원체 큰게 여러 대가 있어서, 또 컴퓨터도 그렇고. 근데 거기도 꼭 에어컨을 계속 높이는 거야. 저는 줄이는데 높이고, 줄이는데 높이고. 어휴, 몇 번을 전달을 해도. 그 오늘은 우리 전무님이 계속 줄이시는데 딱 눈이 마주쳤어. 그래서 방송하다가, 그 줄이시지 말라고. 좀, 제발 좀 냅두라고. 전 미치겠다고. 살도 많이 찌는데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열기들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는데, 장난 아니에요. 라이브 방송 할 때도. 자,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쭉 진행을 할게요. 물 조금만 더 먹고. 자,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올라온 게 9,400원대 기준이란 말이에요. 9,400원대까지 기준점에 쭉 고점을 찍고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꼬리를 달고 다 밀리죠. 근데 장중에, 어찌됐건 결론은 그거예요. 장중에 이런 내용들을 전부 올려드렸다. 어떤 기준에서?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텍스자료 올려드리고. 그래서 결론은요. 결론은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올 때 충분히 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 기준점을 카카오톡에 올려드리고,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내일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월봉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의 월봉 8,250원을 끝냈어요. 아까 말씀드릴 때 9,400원대에서 우리가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차익 실현 범위를 마이너스 2% 고점 대비. 왜? 변동성이 커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은 대략적으로 얼마죠? 9,200원, 9,000원 기준에서 50%, 그다음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그럼 평균 기준에 9,100원이 평균이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9,100원 평균 차익 실현을 했으면 지금 현재 종가가 8,250원이면 내일 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일 기준에서 주봉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월요일 날 하루였고 갭에 대한 흐름이 정확히 잘 나와져 있었고 거래대금은 거래량은 충분히 지금 실려져 있고. 근데 이 충분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거에서? 일본 기준에서. 일본 기준에서 거래량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8,000원 기준이잖아요. 응? 그리고 이때 기준이면 얼마입니까? 요게 5,000원대. 5,000원대면은 4천만 주씩이 터져줘야 거래대금이 2천억을 넘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체 거래량이 없었어요.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10억, 20억 분이 거래가 안 됐습니다. 심각하죠. 10억, 20억 분이 거래가 안 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거래량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계속 연동이 될 것이냐. 오늘은 꼬리를 달았지만 이게 뭐 내일 강세를 띄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윗꼬리가 달린 이러한 모양새가 별두 개의 신뢰도에 하락반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별세 개짜리 4대천왕 캔들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하락반전이다 이렇게 볼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감싸안고 양봉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려면은 기준 거래량 어떻게 잡아야 돼요? 오늘 거래량의 7, 80%의 기준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오늘 거래량에. 그러면 전일 잡아드린 기준 거래량 얼마야? 5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우리가 그대로 다시 적용을 시켜야 된다. 자, 이해되시죠? 내일 LG 헬로비전 기준 거래량은 얼마? 내일 LG 헬로비전의 기준 거래량 5천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하셔야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실 수 있다. 복습입니다. 뒷부분에 이 내용이 또 나와요. 이게 뭐냐면, 왜 여러분들이 항상 우려하시는 게 뭐예요?
고점에서부터 차익 실현을 못 하신다는 게 여러분들의 기준이죠. 나는 고점을 못 잡아요. 오늘 LG 엘로비전 나도 들어갔었어요. 근데 아 이거 뭐 만 원 간다며 아까. 그래서 나 갖고 있었는데 아니 8,250원까지 밀렸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차익 실현의 기준은 시가총액 규모의 기준에서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윤정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없어요. 어디에도. 수익률 대회 8번 우승한 윤정도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렇게 돼서 주력 포트폴리오는 고점 대비해서 1에서 3%의 비중을 조절한다. 왜? 비중 뭐 30%, 40%, 50% 이렇게 가져가니까. 5조 이상짜리 극대형주는 어떻게 갖고 간다? 1조 이상, 1조 미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내용들이 일반적인 변동성에서 추세 매매를 하는 종목군들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LG 엘로비전처럼 하루에 19%씩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하루에. 혹은 뭐 하루에 상한가가 이걸 변동성 매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루에 상한가 가서 그거 뭐 어? 열흘 정도면 그런 종목을 매번 잡을 수 있다면 어마어마해지죠. 그래서 이 기준은 추세 매매 지극히 정상적인 기준에서 업종 대표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뭐 오늘 같은 날 네이버와 카카오 부분도 변동성이 5, 6%씩 나오긴 했지만 비이성적인 흐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추세 매매 요 정도의 등락이 나오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의 기준에서 매매를 할 경우에 그렇게 해서 오늘 편입단가 대비해서 10% 이상의 변동은 나왔죠? 그잖아요. 10% 이상의 변동은. 그러다 보니 10% 이상 변동의 기준을 잡았을 때 고점 대비 2에서 4% 또 고점 대비 4에서 5% 조정을 받으면 50% 그다음에 전량 차익 실현한다. 이거는 오늘 갑자기 윤정도가 만들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제도 교육을 해드렸고 또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LG 헬로비전의 오늘 차트인데요. 시초가가 여기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점이 여기예요. 그러면 저점을 절반을 돌릴 때 그래서 7,900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점을 절반을 돌리면 이렇게 해서 파란색의 망치형이 나오죠. 요 기준에서도 들어가실 수 있었고 거래가 수반되는 기점이니까 그리고 또 요 시초가를 넘기는 요 자락에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을 들여다보고 수익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다. 수익이 여기서부터든 여기서부터든 10%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10%가 나오는 그 수익 범위에서 고점 대비 2% 또 고점 대비 4%가 밀리면 그럼 얼마에 9,400원 찍고 밀리는 거니까 평균 9,100원 정도 이탈이 되면 전량 차익 실현. 왜? 밑에 보실까요?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의 기준을 뭘로 잡는다 그랬어요? 장중의 기준에 5MA, 20MA의 거래량은 굉장히 공격적이신 분들. 무슨 얘기냐면 5개의 캔들과 20개의 캔들의 평균치를 넘기는 것을 거래량의 기준으로 잡으면 그건 굉장히 공격적이신 분들. 그래서 백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장을 넘겨서 보여드릴 겁니다. 빨리빨리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잡아드렸냐면은 4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5분봉의 기준에 4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분명히 설정해서 잡아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5분봉의 거래량의 400만 주, 이거는 노란 톡에 미리 올려드렸는데 제가 뭐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5분봉 기준에 400만 주의 거래량을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쭉 넘겨서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카톡방에다 올려드리는 내용이 돼요. 그 기준에 언제예요? 이게 10시 13분이죠. 10시 13분 기준에 최소 거래량이 5분봉 기준에 5MA, 20MA의 거래량 최소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에 5분봉 거래량 400만 주가 실려있다. 400만 주가 실리고 양봉으로 나와야만 또 아까 형성해드렸던 그 가격대를 넘겨야만 그래야 추세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래야만 거기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럼 그게 나오지 않는 기준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여다보는 거죠. 다시금 5분봉 보시면 4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라면은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400만 주.
5분 봉 기준에 400만 주가 여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을 400만 주를 잡아드립니다. 이해되세요? 이것을 장 중에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릴 때, 요자락에서, 녹화하기 전에 요자락에서 설명드릴 때라든가, 또 혹은 이 돌파할 때, 예쁜 국내님 말씀하실 때, 혹은 그 이전에 설명해서 이 부분을 따라 붙어서 수익을 내실 때, 기준 거래량 부분이 앞선 거래량 기준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래량. 또, 공격적이신 분들은 안정화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기점에서 5MA, 20MA. 근데 계속 거래량이 없어지면, 요런 데서 요만한 양봉 거래량 하나에, 그러니까 한 50만 주, 100만 주에 움직임이 양봉으로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건 그거 어렵다 그랬죠. 결국은 매수할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다시 들여다보실 때저 기준이 거래량 기준에 다시 잡힐 수 있느냐, 그걸 보시자는 거예요.